그렇지. 하이 하이. 요즘에 날씨가 이제 더운 게 조금 없어지니까 친구들이랑 밖에서 엄청 자주 놀거든. 나도 자주 놀아. 이제 막 축구도 하고 그러겠다. 맞아. 그래서 요즘에 친구들이랑 가고 싶은 데가 어디죠 하냐? 놀이공원. 놀이공원 가면 여름에는 솔직히 좀 힘들다. 왜냐면 줄을 좀 오래 서 있어야 되는데 햇빛 때문에 서 있기가 되게 힘들거든.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서 있기가 괜찮다. 그치, 막 엄청 덥지도 않으니까. 형은 놀이공원 가면은 뭐 제일 많이 타노? 나는 바이킹. 아, 형 무서운 거 잘 타네. 난 자이로드롭. 야, 너도 무서운 거 잘 타네. 난 그 롤러코스터 있잖아. 거의 끝날 때 되면 사람 별로 없잖아. 타고 뛰어서 다시 타고, 타고 뛰어서 다시 타고 이런 적도 있고. 우와, 나는 탈 때 이거 손잡이 안 잡혀 손 놓고 타. 근데 이렇게 놀이공원 가면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는데 절대 타면 안 되는 놀이기구가 있다. 엄청나게 무서우니까. 구독! 자, 첫 번째로 타면 절대 안 되는 놀이기구. 스크리밍 곤돌라. 이 놀이기구는 대만에 있는 거거든. 근데 그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열차를 타는 거긴 한데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슨 철판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잖아. 이렇게 송송송송송 매달린 상태에서 타는 거거든. 롤러코스터는 레일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 갖고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도착하잖아. 이건 레일이 U자 형태로 돼 있다. 끝에 안 이어져 있어. 그래서 출발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점점 빠르고 점점 높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놀이기구인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런닝맨의 지석진 아저씨가 이 놀이기구를 타고 기절할 뻔했다. 렌 상태로 들어갔다고 한다. 렌 상태. 진짜 얼마야 이거 타면 안 되겠다. 진짜 얼마나 무서운 거 그렇게 되냐. 이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냐? 몇 미터인데? 192미터. 운동장보다 긴 거다. 근데 거기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. 심지어 그 각도가 90도래. 예. 그러니까 거꾸로 서갖고 내려가고 90도로 내려가. 이게 그 이 놀이기구라고. 근데 그 와중에 다리는 대롱대롱 떠있고. 내가 아무리 무서운 걸 좋아하지만 이 놀이기구는 좀 피하고 싶다. 절대 타면 안 되는 놀이기구. 다음 놀이기구는 스카이 스크리머. 이거는 미국의 텍사스라는 데에 있는 놀이공원에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네거든. 그네가 뭐가 무서워 할 수 있잖아. 그치. 근데 이게 120m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서 돌아. 이 120m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높인지 약간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데. 잘 모르겠지. 아파트 40층 높이다. 아파트 40층에서 그네 탄다고 생각해봐. 돌아. 우와, 밖으로 막 돌아.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네란다.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냐? 그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고 그 사슬로만 그냥 엮여져 있다는 거다. 엄청 무섭을 거라고 생각하잖아. 막상 탄 사람들은 이쁜 경치가 잘 보여서 좋다는 후기가 있다 하는데 남한테 40층에서 밖으로 자꾸 튕겨나가려고 하는 이게 야, 난 절대 안 돼. 나도 이거는 좀 안 타고 싶다. 좋아요. 다음 절대 타지 말아야 될 놀이기구. 에에자나이카.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롤러코스터다. 근데 별명이 4D 롤러코스터. 왜 4D 롤러코스터인가? 이것도 롤러코스터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양쪽에 매달려서 타는 거거든. 이 열차가 움직이는 각도대로 이 의자가 돈다.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의자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도는 거다. 같이 따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의자는 따로 움직여. 그렇지. 그리고 그 속도가 한 126km까지 나온다 카드거든. 어지러움이 다른 롤러코스터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깝기도 하고 이거를 탄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무슨 보디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카드라니까. 희한하잖아. 이게 레일이 14번인데 갑자기 돌다 갑자기 쭉 떨어지거든. 높이가 72m. 그래갖고 이거 기네스에도 4개에 올라가 있대. 일본의 그 후지큐라는 그 놀이공사는 있대. 후지큐. 근데 이 놀이기구 이름이 에자나이카잖아. 그치. 이름 뜻이 뭔지 아나? 뭔데? 너무 좋지 않아? 이런 뜻이다. 그래서 출발할 때 모두 에자나이카! 이러고 출발한다 칸다. 안 좋은데? 나도 좋진 않은 것 같아. 나도 좋진 않아. 다음 절대 타지 말아야 할 놀이기구는 덴마크에 있는 스카이 타워!
이거를 놀이기구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줄 없는 번지점프라고 생각하면 돼요. 진짜 위험한 거 아이가 줄이 없이 번지점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. 이거 높이는 40m거든? 40m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. 그럼 이제 안전장치로는 헬멧! 하고 이제 막 이거 흔들리지 않게 고정장치! 그거는 없고 밑에 이제 그물이 있거든? 40m 밑에 하나 둘 셋 하면 떨어뜨릴게요. 하나 둘쯤에 떨어뜨려.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. 40m 장공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. 이게 바로 스카이터입니다. 40m면은 그 높이랑 비슷한 거거든. 어디? 그 우리나라 청평랜드에 있는 번지점프. 그러니까 거기 번지점프를 우리나라에서는 번지 하고 줄이 씨하고 줄로 띠용 띠용 하지만 여기서는 줄 없이. 우와! 이건 놀이기구가 아니지. 그러니까 이건 놀이기구가 아니지. 이건 거의 그 군대 가면은 맞네, 그 맞네. 훈련하는 거자. 맞아, 이건 거의 군인 훈련이지. 야, 너 이거 진짜 얼마 주면 탈 수 있어? 한 5만원만 주면 한번 타지 않냐? 난 2만원. 난 그 만원에 제가 타겠습니다. 나 5천원. 그럼 형 타라. 1000만 더 주면 안 돼 그러면? 내가 주는 게 아니네, 나한테 그러는 게. 아, 맞네. 자, 다음 절대 타지 말아야 될 놀이기구. 미국 라스베가스 굉장히 유명한 카지노 호텔 그 타워에 있는 건데 타워의 높이가 330m 정도. 이 놀이기구의 이름은 바로 엑스스크림. 시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330m짜리 타워가 이렇게 있잖아. 그치. 그러면 시소가 요 끝에 있다. 이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하면은 여기 위에 열차가 있거든. 그치. 그럼 바닥으로 꼬꾸라진다. 앞에 아무것도 없다. 떨어질 때 순간 시속이 72km. 72km면 지금 길에 다니는 자동차 속도보다 좀 더 빠른 거거든. 훅! 330m 위에서. 아, 나 갑자기 몸이 간지러워졌어. 이게 타면은 그 지구의 중력을 느낄 수 있다 한다. 그렇게 느끼고 싶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. 아, 이거를 타면은 여기 라스베가스의 이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했는데 탄 사람 중에 전경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꽉 잡다가 앞에 자리 의자를 뽑을 뻔했대. 나 같으면 뽑았다. 나는 거기 타면 전경보다 이 얘기만 계속할 것 같은데. 살려주세요. 미국이라 못 알아듣는다. 살려주세요. 못 알아듣겠지. 자, 오늘 이렇게 절대 타지 말아야 될 놀이기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난 이 중에 하나 타라면 나 그건 탈 수 있겠다. 와. 이거 U자로 떨어지는 거 이거. 아, 그거? 이거 푹 이거 하나는 탈 수 있을 것 같아. 나는 그네? 그 위에 있는 거? 아파트 40층 높이에서? 왜냐면 여기 후기 중에 그나마 안 무섭다는 글이 몇 개 있는 게 그 그네밖에 없어. 나머지는 다 죽을 것 같아요,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글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네는 생각보다는 뭐 이런 글이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. 그래서 그네. 우리 친구들은 놀이동산 가면 어떤 놀이기구 제일 많이 타는데? 내 생각에는 바이킹을 좋아할 것 같긴 하다. 어떤 거 많이 타는지 댓글로 한번 써줘봐라. 알겠지?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바보가 보를 또!